경기도의 한 고등학교. 교실 한쪽에 같은 과목이 연속으로 붙어있는 시간표가 눈에 띕니다. 기존에 50분으로 이뤄지던 수업을 두세 시간씩 연속으로 운영하는 블록 타임제를 적용한 시간표입니다. 일주일 다 블록 수업을 진행하고요.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구경수가 필수고 나머지 두 시간은 각 반별로 다른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문학 한 시간이 더 있고 체육이 한 시간이 더 있어요. 2010년부터 시행된 블록 타임제는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심층적인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. 기존에 부족했던 실험이나 토론, 발표 등의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는데요. 하지만 막상 학생들은 쉬는 시간 없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 수업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길다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면 이제 조는 경우도 있고 수업 시간이 길어서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도 학생 나름대로 지치긴 하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역시 90분 동안 말을 하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지치는 게 학생들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수업할 때 흥미도도 떨어지고 스쿨 리포터가 블록 타임제를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블록 타임제 수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약 64%에 달했고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약 16%에 그쳤습니다. 토론이나 모든 과제를 할 때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과제는 그 중간에 수업 종이 그 쉬는 시간 종이 치거나 하면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록 타임제를 만약에 개선한다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참여하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교과 수업에 적용을 시키는 게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위해 도입된 블록 타임제. 더 나은 수업 환경을 위해선 학교와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EBS 스쿨 리포터 박미소입니다.